우와 씨 뭐야 이거. 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옥스타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엄청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 새끼는 언제 작업을 해서 언제 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잼민이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 아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이 잼민이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때 어떤 상태로 돌려드리려고 했냐 하면은, 딱 그 터빈업 직전까지 골뱅이만 딱 꽂으면 될 수 있게끔 딱 그 상태로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골뱅이를 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죠. 인터쿨러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터쿨러를 작업을 하면은 이제 라디에이터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 인터쿨러 와 페이스리프트, 신쿱이죠, 신쿱 라디에이터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부분 게러지에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워낙에 좀 대규모 작업이다 보니까 이미 차를 입고를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장님이 인터쿨러 주문해서 피팅도 다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잼민이에 있었던 뭐 사소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싹 다 지금 보완을 해주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딱 조립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차를 맡겼는데, 그동안 이제 사진 막 계속 보내주시면서 작업하는 내용들 보내주셨는데 엄청 진짜 꼼꼼하게 다 봐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거의 신차 컨디션으로 만들어주시려고 했는지 막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시고 다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지금 저희 세팅해놓은 거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와 약간 저 디스크가 약간 골뱅이 같은 느낌이죠.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처음에 이제 입고 시켜가지고 메인텍 인터쿨러 제품 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사진을 진짜 하나씩 다 찍어주셨어요. 이것도 지금 문제되는 부분 같은 것들, 아 이런 게 문제 있다, 그래서 내가 부품을 주문했다 라고 막 다 알려주시는 거고요. 지금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가족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아 이렇게 놀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신 거고요. 타이어도 제가 드리프트 한번 돌고 와서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펑처가 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막 주저앉아 있었더라고요. 타이어도 이제 새 건 아니지만 중고로 쓸만한 걸로 교체도 다 해주셨고, 그리고 막 이런 쪽에 보면은 지금 뒤쪽에 ABS 커넥터인데 이게 깨져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 커넥터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오래되면 이제 부식이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막 처리도 또 해주시고, 에어컨 가스 충전량이 별로 없었다고 에어컨 플러싱 해주시면서 가스도 다 보충해주시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키로수도 되게 짧고 상태도 되게 좋았던 걸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금 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사장님 눈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 라인도 그 라인이 이쁘지 않다고 수정도 막 다 하시고 해가지고 좀 이쁜 라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고, 그리고 예 띡띡이 빵빵이도 듀얼로 교체해 주신다고 이렇게 해주신 거고 지금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지금 엔진 앞쪽에 프론트 케이스 보면은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차 컨디션 막 지금 칫솔로 닦겠다고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 닦아가지고 지금 저 상태는 지금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에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새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말도 안 돼. 보이시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 광이 나요, 광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 친구가 또 하는 일이 이거 해요. 그래갖고 이것도 이거 진짜 따서 일부러. 와 대박. 이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태야. 해갔잖아. 어머머머머. 쇠가 막 그냥 구부러지네요. 응? 아 요건 꼬부러. 나 사장님이 힘이 이렇게 좀. 아야 아니야.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전부 다 교환을 하려고 이렇게 네네. 준비를 한 거야. 이거 댐도 장착이 된 건가? 이미 아, 하신 해놨죠. 와 미치겠다. 대박. 그 원래 장착하는 홀 있는 데만 딱 뚫어갖고 10mm 볼트 체결로 딱 했어. 맞아. 아, 대박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 초반에 잼민이 가져왔다고 했을 때 구독자분께서 선물해주신 카본 립댐입니다. 지금 한 네 달 지난. 안녕하세요. 와 커요? 네. 커.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다네요.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볼트 체결식으로 짱짱하게 잘 달았습니다. 진짜 이쁘네요.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역시 카본이다. 너넨 뭐냐. 아, 진짜 이쁘네 이거. 나는 그냥 일자인 줄 알았는데 일자가 아니네. 모양이 있어. 오 피팅감 장난 아니네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잘 어울리네.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무튼 성공. 누가 또 저쪽에 브레이크 호스를 붙여놓고 핀이 빠진 상태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상적인 위치를 보여줘.
저기 센서 깨져 있었고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수정은 할 수는 있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여기도 보면 왜 이러지? 뭔가의 충격이 있었어.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깨진 거야. 네네네. 봐봐 여기. 이게 오래된 상처는 아니야. 네. 분명히 오래된 상처가 아니야. 뭐에 아무튼 치면서 뭐 들어갔었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런 데에는 전혀 또 멀쩡하단 말이지. 흔적이 전혀 없어. 딱 요 부분하고 지금 요 부분. 네. 그러니까 뭐 회전하면서 뭐 치면서 뭐 들어갔었나. 그러면서 돌면서 다 깬 거 같아. 고쳐볼게. 알겠습니다. 저거야 뭐. 이제 딱 진짜 조립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옆에서 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시동 걸 때 벨트에 찍찍찍 거리는 소리가 좀 났었어. 그래갖고 딱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 완전 거의 풀 교환이야. 워터펌프부터 뭐 대포 분리 할 것 없이 싹 다 교환하는 거니까. 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 파이프가 새로 이게 라인이 다시 짜지면서 간섭 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좀 간섭이 안 나게 최대한 세심하게 좀 가다듬는 작업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봉봉 사장님이 그런 거 다 신경 써가지고 지금 작업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제 작업을 막 사장님이 했잖아요. 출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업량이 많아가지고 방금 전에 작업을 완료를 했으니 가져가라! 라는 전화를 받고 무리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잼민이 찾으러 레고 가시죠! 레고! 요호! 기대된다. 어깨춤이 잘 노네 우대네. 안녕하세요. 완성된 잼민이입니다. 그때 여기 타이어가 중고하고 뒤져 앉아있었는데 에보3 이거 그냥 쓸만한 걸로 하나 꽂아주겠다고 해요. 프론트만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인터쿨러랑 싱크 라디에이터 교체만 주문을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많이 지금 해주셔가지고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로. 이제 오늘 이렇게 출고하고 나서는 뭐 해야 될 거는 클러치 교체하고 국물류 좀 교체하고 타이어 새 걸로 꼽고 그러면은 보낼 준비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타이어 다시 바꿔주게? 타이어 바꿔야지. 지금 이거 뒤에 드리프트 한번 하고 와가지고 못 쓰는 타이어가 돼가지고. 그리고 일단 저도 한번 더 가서 테스트를 한번 또 해보고 마지막으로 돌려봐야죠. 근데 내가 돌리러 갔다가 어디 쳐박아서 범퍼가 깨졌다. 그럼 랩핑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있다. 사장님이 언더커버가 없다며 또 하나 주문을 해주셨어요. 짠. 여기 앞에 뒤에는 있는데 지금 앞에가 없죠. 라디 밑에 쪽에 해가지고 여기 진짜 홍해행하네. 이렇게 또 사장님께 서비스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빼버렸어. 뭐요? 내가 가운데 있는 거 빼버렸어. 이거 네네. 진짜 지지하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거 다 꺾여갖고 있어갖고. 네, 야 이거 그냥 빼버렸어. 네 감사합니다. 저게 뭐냐면은 저 스타필드에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다가 한번 걸렸을 때 여기 이거 있잖아요. 중간에 저 볼트가 살짝 핀 게 저거 같아요. 아 요거 그거거든요. 그거 요거 떼냈습니다. 안쪽에 휠 가이드도 깨져 있었다고 양쪽 다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댐을 해야 된다. 오, 진짜 안 돼요? 또 댐 좀 아닌데? 아, 진짜 달려. 으아, 지기는구만. 이제 이렇게 해서 잼맨이 인터쿨러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사장님 너무 지금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가봐야 될 것 같고 작업 너무 잘 해주시고 너무 꼼꼼하게 저희가 주문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잼맨이 진짜 보낸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 좀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바! 용바!